안녕하세요, 여러분. 버튼입니다. 제워체! 텐션 좀 올리겠습니다.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촬영을 하기로, 약속을 하기로 한, 스타리아 디젤, 2.2 디젤 엔진에 대해서 부조현상. RPM이 굉장히 부조현상이 많아요, 지금 현재.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타리아 오너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제 차만 그런 거였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김포에 위치한 한 현대 그 지정사업소는 아니고요. 이제 지정사업소는 아니고 이제 블루 헨즈를 방문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도착하자마자 현대 블루 헨즈 도착하자마자 정차를 하자마자 시동을 안 끈 상태에서 RPM 부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봤겠지만 이 RPM 부조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차 실내에 정차 중에 P에 놓거나 D에 놨을 때 중립에 놨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동 걸리는 상태에서 차가 오르륵 떨어요. 계속 떱니다. 그래서 RPM 게이지를 보면 원래 보통적으로 이제 한 800, 900 RPM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차가 우르르 떱니다. 예. 그리고 차 방구를 껴요. 뻥뻥뻥뻥뻥 하고 방구를 낍니다. 이 동일 증상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이제 뭐 스타리아 이제 뭐 어느 한 동호회 예, 큰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 동일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그러느냐, 모든 차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뭐 차량의 키로수라든가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2.2 디젤만 LP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없고요. 디젤 모델만 지금 그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이 동일 증상에 대해서 간파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운행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많이 해본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간파를 못했었는데 간간이 가다가 계속 이런 증상이 벌어지길래 너무 기분이 나쁜 네 너무 기분이 나쁘게 우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 동일 증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 블루엔지를 갔을 때 제가 이 증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대 측에서 이제 어느 한 자동차 스타리아 큰 동호회에서 현대 측에 피드백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피드백이 오는 대로 아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금방 조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타리아가 출고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뭐 몇 년간 뭐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뽑기 전까지만 해도 디젤 모델이 출고가 좀 많이 됐었고 디젤 모델을 또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현 모델에 대한 문제점을 대해서 현대 측에다가 저도 이제 따로 통화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조치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의문점입니다. 제가 자동차 쪽 정비라든가 그런 걸 뭐 자세하게 안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까지 걔가 경험상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이 RPM 유동이 일어나는 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DPF가 가동이 될 때 이루어져요. 이 DPF가 가동이 될 때는 이 엔진 디젤도 배기음이 이 뒤쪽에서 엔진 쪽에서 말고 이 뒤쪽에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 소리가 약간 다릅니다. 이 머플러에서 나오는 이 연기라든가 배출가스라든가 이제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이 소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평상시 DPF 돌아갈 때와 안 돌아갈 때와 소리가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DPF가 돌아갈 때만 유독 RPM 유동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제가 이렇게 지금 현대, 네, 현대 이거 갔다 온 거, 이거를 한번 봤는데, 일단 간 김에 좀, 엔진 오일도 교환할 겸 한번 간 건데, 결과는 엔진 오일만 교환하고 왔어요. 엔진 오일만 교환하고 왔는데, 왜냐면 뚜렷하게 지금 현대 측도, 블루엔지라든가 지정 사업소에서 뭐라도 조치를 좀 취해주고 싶은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만약에 잡힌다면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아시겠지만 이 개개인별로 이 개개인 차주 스타리아 차주분들의 좀 귀한 시간을 좀 내서 네 어렵게 시간을 내서 사업소라든가 블루엔지라든가 방문을 해가지고 조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출장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만약에 해결이 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게 DPF 문제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DPF 문제 같은데 이 DPF 가동률, 이 가동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제가 알기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각 차량마다 운행의 스타일이라든가 운행의 거리, 그 다음에 운행의 횟수, 그리고 이제 처음 시동 걸자마자 운행의 시간 네, 운행 시간. 그거에 따라서 상황 조치가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차마다 각기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게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만히 정차 중에 있는데 이 DPF가 가동될 때는 디젤은 원래 좀 딸딸딸딸 거리잖아요. 그나마 조금 딸딸딸딸 거렸던 게 조금 더 소리가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웅장해집니다. 약간 좀 소리가 좀 약간 더 좀 울려요. 그때 DPF가 돌아가거든요.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API 모델도 물론 많이 팔리겠지만 이 디젤 모델도 많이 팔리거든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 이제 디젤 모델 라운지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부 다 이런 동일한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다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공개를 한 다음에 제가 또 따로 통화를 한번 해보고 할 건데 우리 아이들이 2열 쪽에서 2열에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예, 2열 쪽에서도 이 RPM 유동이 일어나는 거, 이 부밍음, 예, 이걸 부밍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부조현상이라고 하죠. RPM이 막 우왕좌왕하니까 그걸 또 느낄 정도로, 예,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차에 대해서 뭘 압니까? 예, 자빠, 차가 꿀렁꿀렁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 정도로 차가 많이 꿀렁꿀렁입니다. 이 큰 육중한 무게가 차가 꿀렁꿀렁꿀렁꿀렁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RPM 유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RPM이 저 정도면 그렇게 막 꿀렁꿀렁이지 않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차량에 타서 제가 한번은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거든요. 물이 진짜 넘쳐요. 예, 넘칠 정도로 굉장히 꿀렁꿀렁입니다. 그렇다고 뭐 스타리아가 나쁜 차냐? 아니 그건 아닌데 다만 이 엔진 부조현상 이거는 지금 빨리 좀 조치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동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수요조사를 좀 하고 있으면서 좀 현대다가 이제 피드백 요청도 하고 막 그랬던 거 알고 있는데 좀 피드백 요청이 좀 빨리 좀 이루어져서 예, 좀 조치를 좀 빨리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테레오 디젤 타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이런 동일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신 현대분들 또 이제 아 저 새끼 또 이제 현대차 또 까네 또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는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 지금 현재 스타리아에 대한 문제점 네 그거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급발진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RPM 유동적입니다. 일단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제가 추후에 또 현대 측에서 피드백이 와서 조치를 받을 때 또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세요.